지난주 청주의 디저트 업체를 찾았던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인 팀. 공장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체험해보았는데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만든 건 솔직하게 말하면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아휴, 눈물로 얼룩졌던 지난주였죠. 그러나 나 약했던 모습은 이제 그만.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마. 와, 이쁘네. 색 잘 어울리네요. 손님을 응대하며 서비스 방법도 배워봅니다. 과연 아이들은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디저트 개발의 모든 것을 알려줄 박미선 과장님. 제 인기 상품인 딸기 오믈렛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생딸기네. 네, 여기 생딸기에 그 다음에 크림에는 딸기 과즙이 섞여 있어서 저희 시럽이랑 이런 방부제 이런 거 절대 안 쓰고요. 오믈렛 빵에서부터 케이크와 쿠키까지.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디저트들. 이 제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다음에 저희 오믈렛을 이제 개발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제품 개발 목표는 첫 번째로 건강한 먹거리,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성비 좋은 제품, 세 번째로 트렌디한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팀에게 주어진 어마무시한 미션. 신제품을 개발하라. 얼리는 좀 쓰면 빠져나가니까 말린 걸 하든가 아니면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 찾아보고. 건강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아야 하고 또 유행도 앞서가야 한다는데. 미니 단호박 있어. 하나하나 체크하며 재료를 구입한 아이들. 과연 머릿속에 그린 제품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자, 서연이의 재료입니다. 치즈 크림이랑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블루베리 오믈렛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럼 리더 하늘이의 재료는? 단호박과 크림치즈와 젤라틴을 이용해서 단호박 무스를 만들 예정이고 마지막 수인이까지. 저는 플레인 요거트와 레몬과 프루츠 칵테일을 활용해서 달콤함과 새콤함이 살아있는 오믈렛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오믈렛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제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오믈렛을 만들 거예요. 드디어 시작된 나만의 오믈렛 만들기. 디저트 개발자를 꿈꾸는 아이들인 만큼 열의가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신제품 만들기에 앞서 밤새도록 고민했을 우리 아이들. 혹시 난 오믈렛 빵 안에 어떤 재료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지난번 배웠던 대로 크림을 채우고 빵을 곱게 접어 상자에 넣고 자, 마지막 데코까지 해주면 완성! 이야, 진짜로 파는 빵이라고 해도 믿겠네. 곱네, 고와. 어? 우와, 대박. 근데 모양은 예쁜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과연 아이들의 오믈렛 빵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게 오늘 만든다? 네. 오호, 표정을 보니 그래도 자신 있나 본데. 일단 포장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부장님과 과장님. 살살 좀 부탁드립니다. 살살. 앉아. 제가 이 세 가지 맛본 것 중에 그 블루베리가 제일 진짜요? 맛있었어요. 여기 안에 크림치즈 들어갔어요? 네. 크림치즈랑 블루베리가 좀 잘 어울려서 맛있었어요. 일단은 기분 좋게 칭찬으로 시작. 저희 회사는 가성비를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지 않을까
혹시 이거 가격은 어떻게 측정할 건지 얼마 정도 예산을 하세요? 가격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진짜 당황스럽고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제가 많이 비싸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과일에다가 이거는 해바라기 씨 올린 거죠? 이 해바라기 씨는 아니요. 이 과일이랑 해바라기 씨 어떤 조합을 생각해서 올리신 거예요? 시큰달콤하면서 끝에 고소한 고소한 맛으로. 이 상큼한 과일 향 과일도 있고 씹히는 맛도 있었는데 이게 물이 생기지 않을까 안에 있어서 물 생기고 크림도 별로 맛이 별로 없었어요.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지적들. 제가 생각했던 맛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건강형 거기에 단호박 치즈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아이디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크림이 너무 묽어서 이 크림 같지가 않고 좀 뭔가 입에서 맞지가 않았어요. 점점 아이들의 표정은 굳어만 가고 필링이 너무 묽게 돼가지고 그 빵 밖으로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보완했더라면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선은 건강을 생각했고 가성비를 생각했고 트렌드를 생각해서 우선 다 합격! 근데 제품으로 나갈 수 있는 제품은 없어. 미안한데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처음 만들었으니까. 아쉬움을 많이 남긴 첫 디저트 개발. 속상한 아이들을 달래주기 위해 선생님은 특별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바람이 샌다, 추워서.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인 직집 페스티벌을 찾았는데 아이고, 우리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센스 있으시네. 너무 행복해요. 트인인 것 같네요. 여기 이쁘겠다. 이렇게 탁 해갖고. 샤라라. 오늘은 공장이 아닌 매장 탐방이 이루어지는 날. 실습용 학생들인가요? 네. 반가워요. 여기는 직영점이에요. 이제 빵을 파는 매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제품이 들어오면 그대로 판매만 하는 거라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와, 이쁘네. 색 잘 어울리네요. 예쁘게 유니폼도 갈아입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손님 맞이에 들어가 봅니다. 날짜 보이게. 일단 공장에서 온 빵을 정리하는 걸로 시작되는 업무. 그리고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데요. 빵을 판매하고 계산하는 것부터 손님 응대하는 것까지. 얘들아 잘 보고 배워야 한다.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손님 오셔갖고 파인애플 오믈렛 좀 주세요. 그래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파인애플 오믈렛은 없어요. 그러면 어느 매장에 갔더니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빵을 다 만들어서 똑같은 대로 공장에서 오기 때문에 매장마다 저 제품이 종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손님 오셔갖고 혹시 CC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해 그에 맞는 대처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덕분에 손님들이 오더라도 긴장하지 않고 척척. 아이고, 야, 오늘 학교 학생들인지 그냥 어머, 인사 잘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고 잘한다, 잘해. 진짜 잘해. 저 이제 마카롱 포장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요. 저 혼자 살 수 있죠? 네. 만약에 하다가 어려운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네. 네, 수고.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외워야 할 게 많아서 좀 어려워요. 사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저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게 많이 좀 걱정이 되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섞을 수 있죠? 안 돼요. 이게 포장돼서 나오는 상품이라서 섞는 건 안 됩니다. 지금 딸기도 있어요? 네. 네. 딸기도 하나 주실게요. 13,500원입니다.
냉동돼 있는 거 아니야? 네, 저희가 냉동실에서 꺼내서. 선생님 없이 무사히 첫 손님을 응대한 아이들, 아이고 스스로 뿌듯해하는데요. 안 됩니다. 자, 과연 그 뿌듯함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마다 시간을 정해 손님을 응대해 보기로 한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 제작진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안 되는 시식을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없는 블루베리 오믈렛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상품을 사서 떨어뜨려 본 다음에 바꿔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혹시 블루베리 오믈렛은 없나요? 블루베리 오믈렛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암점에서는 사 먹었거든요. 이게 매장마다 파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진짜 블루베리가 있어? 아니, 없어. 아예 없어. 근데 블루베리를 왜 여기서 찾지? 이게 오믈렛 매장도 브랜드도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산 거야. 난 블루베리 하니까 먹으면 블루베리 사는 것도 있는 줄 알았어. 과연 제대로 응대한 것인지 스스로 혼란스러운 하늘이. 어서 오세요. 시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시식을 하지 않나요? 아, 지금 또 신제품은 나온 지 꽤 돼서 지금 네. 그래도 이거요? 먹어봐야지 맛은 알아야지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판매할 때 포장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거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아직 저희가 사장의 권위도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신제품이 나오면 가끔씩 시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15,000원입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먹고 싶으시면 직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건의를 하시지. 저희도 좋은 생각인데요. 한번 여기 본사에 전화해서 건의해보세요 이러면서 들어오고 싶은데 생각처럼 하면 완벽하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냉동식품이라서 금방 꺼내면 좀 딱딱해요. 이거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해? 다른 거 바꿔주면 안 되나? 저희도 실습생이라서 일단 본사에 연락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도 이거 바꿔줘야지. 이거 하나 못해도 못했는데. 한번 빨리 본사에 연락해봐요. 아니 이거 뭐 하나 바꿔주는 게 뭐 어려워? 저희가 바꿔주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일단 바꿔줘요. 바꿔주고 나중에 연락해요. 나 좀 급한 일에서 빨리 가봐야 된단 말이야. 저희도 결정권이 없어서 바꿔줘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좀. 아 죄송한 사람 말면 자꾸 하지 말고. 그럼 번호를 주시면 이따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언제예요? 번호를 주시면 연락을 하고 바꿔드린다 하면은 그때 만약에 안 바꿔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가요? 아 정말 울고 싶은 상황. 대체 이 빵이 뭐길래 서연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바꿔줘요 빨리. 죄송합니다. 나 죄송하다 한 마디 더 해드리지. 일단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 동안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손님의 실수로 위한 것은 저희가 반품을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뚜껑 열다 그랬어요. 뚜껑 열리지도 않아. 한번 열어봐.
이제까지 사가신 손님들 중에는 이러한 상황이 없으셔서 저희가 직접 본사에 연락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반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는 연락처를 두고 갈 테니까 네. 연락 주세요. 빨리, 최대한 빨리 주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포기하고 간 막무가내 손님. 정말 재밌으시네. 손 떨려. 저도 사람인지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일 가다가 자기가 떨어뜨렸는데 뭐 저도 해결 방법이 없는데 빨리 하라고 하면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직도 손이 너무 떨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티 안 했는데 저도 정말 좀 두렵고 무섭거든요. 혹시나 손찌검이 날아오지 않을까. 많아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손님을 갔는데 내가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좀 우울하고 막 눈물 날 것 같잖아요. 손님이 또 바로 왔어요. 스마일. 아, 바로. 티를 내면 안 돼요. 잘 돼. 목소리부터 들렸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우리 아휴, 얘들아 배운 대로 잘했어. 이제 손님 응대법은 절대 까먹지 않겠다, 그치? 진짜 맞지. 내가 제일 그치, 상황이지. 아, 학생들 반응은 그러니까 내가 막 어거지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되게 차분하게 대처를 잘하더라고요. 조금 당황해하긴 했는데 의외로 되게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우여곡절의 시간이 지나고 손님 받느라 먹지 못했던 점심을 뒤늦게나마 즐겨보는데요. 손님이 없다가 밥을 먹다 보면 손님이 와요. 맞아요. 저번에 화장실까지 손님 쫓아왔어요. 오믈렛 사장님, 오믈렛 사장님 막 부르는 거여서 대답을 안 하려다가 문에는 화장실 간다고 붙여놨는데 대답 안 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했더니 빵 빨리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잠시만 기다려 주더니 바빠요 빨리 주세요. 와, 대답을 못 기다리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매장 탐방. 긴장의 연속이었던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청주에서의 마지막 밤, 이대로 보내기 아쉬운 마음에 야경으로 유명한 청주 수암골을 찾았습니다. 아쉬운. 이야, 청주 시내를 수놓는 불빛들, 마치 반짝이는 아이들의 꿈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두드림 탐방.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무튼 나흘 동안의 경험이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극복하는데 자신이 꿈꾸었던 분야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시간들. 막연했던 꿈들이 조금씩 명확해져 갑니다. 제가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조금 알아간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얻어가는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아쉬운 점은 조금 더 길었다면 어땠을까,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아쉬움. 차은이가 하늘을 날 수 있 정말 화이팅! 3박 4일간 펼쳐졌던 청주에서의 탐방 끝! 하지만 이들의 탐방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디저트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던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팀의 마지막 탐방지.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펼쳐졌던 2018 서울 디저트 페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디저트가 있다니. 어머,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흐르는데. 얘들아, 이거 안 먹을 거야? 여기서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맛도 좀 보고 그래야지. 짧은 시간이지만 오믈렛 빵부터 머랭 쿠키, 심지어 신제품까지 만들어봤던 서연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팀. 참가 업체들을 돌아보는 눈빛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여러 가지 과자나 쿠키들의 다양한 색감이 보여지니까 색다르고 신기했어요. 마카롱 같은 경우에 데코도 정말 정말 재미있게 아이디어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국내외 디저트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 디저트 페어.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살피고 질문을 던지며 경기도에서의 마지막 탐방을 아이들 나름대로 즐겨봅니다. 저는 두드림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두드림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던 업체를 방문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경험해봤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겐 꿈보다 더 꿈 같았던 4박 5일이라는 시간. 이번 탐방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달콤한 꿈을 세상에 활짝 펼쳐 보이길 기도해봅니다. 살자! 하늘을 날 수 있는 파이팅! 이번엔 1등 팀의 탐방이다. 오네가이시마스. 자신감만큼은 최고라는 제주 소녀들의 일본 탐방기. 하이. 하이. 말도 못하겠고 대답도 못하겠고 반응도 못하겠고. 다음 주 펼쳐지는 요아이 팀의 탐방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셋이 모이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대로 트렌디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